49년 6월 6일 날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특별위원회를 새벽에 이승만의 지시를 받은 장경근 법률특보 휘하에 많은 경찰들이 여기를 쳐들어가서 당시에 뭐냐 김상덕 위원장 휘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거기에 특수경찰대라는 것을 다 해산시켜버리는 창극이 일어났습니다. 경찰이 네. 국회가 만든 예. 특별법에서 만든 위원회를 습격한 거네요. 그죠? 네네, 그렇죠. 아. 헌법의 근거에서 만든 네네네. 그 특별위원회를 경찰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. 이거는 뭐냐면 5월 28일 날 반민특위를 늘 비밀 사찰하고 있던 네. 서울시 경찰국장 최운하라는 사람이 경찰국장이라는 사람이 고치설 하다가 니 왜 우리를 사찰해? 너 인마 자료를 보니까 니 일제시대 때 경찰이었잖아. 너 인마 독립운동가 많이 잡았잖아. 이래가지고 붙잡습니다. 체포합니다. 5월 30일에. 그 소리를 듣고 이승만의 법률특보였던 장경근이가 야 이거 안 되겠습니다. 각하 때가 왔습니다. 이거 무조건 잡아드려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승만이 잡아드리는 걸로 되겠나? 이거 전부 다 해산해야 됩니다. 없애. 라고 해가지고 6월 6일을 딱 잡아가지고 쳤다는 거죠. 그러고 나서 56년도에 6월 6일 날이 현충일이 됩니다. 현충일이 6월 6일 이유가 도대체 뭐냐? 그러게요. 6월 6일이 현충일이 돼야 될 이유가 뭔데? 라는 겁니다. 그 보훈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6월 6일이 현충일인 이유가 망종, 24절기 중에 네. 망종이라고 6월 6일입니다. 왜 망종이 6월 6일이냐? 망종 원래 뜻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1028년에 네. 아 1018년인가 네. 고려 현종이 네. 고려 거란 전쟁에서 희생됐던 병사들을 이때에 전부 다 상을 내려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. 야 대한민국이 그 천년 전 가, 와 이거는 엄청납니다. 대단합니다. 그다음 두 번째 조선 선조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6월 6일 날에 공신을 포상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건 나는 잘 모르겠어요. 자, 그럼 예. 이승 선생님은 이게 6월 6일이 아니면 언제 정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? 아, 저는 6월 25일 날 하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봅니다. 아, 동족상잔에 비극이 일어나. 아, 동족상잔에 비극이 일어났는데 이날 저 현충일을 하는 게 제일 좋죠. 네, 네, 네. 이승만도 이걸 안 하는데 이때 56년도 5월 15일 날 우리 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. 이때 해공 신익희가 그 선거일을 열흘 앞두고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익산의 함열역에서 돌아가셨습니다. 이때 이제 말 그대로 직선제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6월 6일 날로 현충일을 설정한 거예요. 그리고 56년 1월 달에 누가 죽었습니까? 그 특무대장 김창룡이가 죽었잖아요. 암살당하죠. 예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6월 6일에 선정했다고 하니까 조선일보에서 저를 보고 빨강물이 머리에 들어가 있는 강사라 그러더라고. 근데 나는 이거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. 내가 아는 것보다 조선일보의 역사 그 부분 기자가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6월 6일이 도대체 왜 현충일이냐? 현충일은 왜 6월 6일이냐? 오늘 거대한 질문을 우리 박진영님 뿐만 아니라 여기 서울의 소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던집니다. 네. 예, 예. 저희가 한번 소화해서 한번 의견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, 예. 그렇습니다.